안녕하세요, 권현서입니다. 최근에 뉴스 보시면은 뭐 루나, 테라, 가상화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그거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루나, 테라에 피해 입으신 분들이 국내에만 28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450조 원이 증발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 가상화폐 시장에 투자를 조금 하고 있는데요. 정말 소액이라서 손실률이 크지는 않지만 마이너스 70% 정도 되거든요.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정말 마음도 아프고 무엇보다 가족들 눈치가 좀 보여서 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세 분이서 한 17억 정도의 피해를 입으셨다, 그래서 이거를 고소를 하셨더라고요.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나온 건지, 그리고 우리가 이 상황을 앞으로 어떻게 바꿔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루나와 테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루나와 테라, 뭐 아시다시피 가상화폐의 종류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발행한 화폐고요. 이 회사는 테라폼 랩스라고 해서 두 명의 창업자가 있습니다. 먼저 티몬을 만든 신현성 창업자, 그리고 이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근무했다고 하는 권도영 씨가 이 공동 창업자고요. 블록체인 플랫폼을 지향하는 그런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테라와 루나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이 테라라는 것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합니다. 항상 1달러를 유지하는 코인인 거고요. 이 루나는 이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를 담보하는 코인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코인의 가장 큰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 테라 코인은 항상 1달러 정도의 가격을 유지했고, 루나 코인은 81달러까지 가격이 오른 적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달러를 유지했다고 해가지고 항상 1달러인 건 아니고요. 많이 올랐을 때 1.04달러, 좀 떨어졌을 때는 0.96달러, 1달러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왔다 갔다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무엇인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단어 그대로 안정적인 코인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가상화폐에 안정적인 게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든 많은 사람들이 수익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뛰어드는 건데, 안정적인 게 가상화폐 시장에 있을 수 있지? 하시거든요. 이 스테이블 코인의 특성을 좀 아셔야 됩니다. 법정화폐와 변동 없이 연결되게끔 설계를 해 놓은 화폐인데요. 테라를 예를 들자면 1테라는 1달러인 거예요. 그래서 1달러는 1테라를 살 수 있고, 1테라로 1달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뭐가 좋으냐 하면은,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수료 절감? 그게 뭔데? 하시면, 가상화폐를 사기 위해서 저희가 법정화폐로 사죠. 이 법정화폐에서 가상화폐로 넘어가면서 수수료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가상화폐를 사시고 나서 오르거나 내려갔을 때 또다시 그것을 현금화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때도 또 수수료가 발생을 하게 된단 말이죠. 계속 이렇게 현금과 가상화폐를 왔다 갔다 하면서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이 부분을 조금 절감하고 가상화폐 시장 안에서 투자 자산을 투자하지 않고 있을 때 가상화폐로도 머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테이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은 가상화폐의 혁신이다 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현실 화폐와 동일한 가치를 보장하기 때문에 가상화폐의 혁신이다 라고 불렸습니다. 여기서 또 저희가 드는 의문이 있죠. 1달러를 어떻게 유지하느냐의 문제인데요. 1달러를 고정시킨다 라는 게 패깅이란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패깅의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법정 화폐인 달러로 담보를 하는 것입니다. 코인의 발행량만큼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현석 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발행을 하게 됩니다. 1현석 코인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100달러를 현금으로 예치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100만 현석 코인을 발행한다 했을 때는 제가 100만 달러를 현금으로 예치를 하고 있어야지 발행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가상화폐를 담보로 하는 것인데요. 1현석 코인을 발행할 때 1달러 어치의 비트코인을 보관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테라가 한 방법인데요.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담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테라에서는 이 루나라는 화폐를 알고리즘으로 연결을 해서 담보로 발행을 한 것인데요. 이것을 알고리즘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 루나라는 게 실체가 없는 것인데, 그럼 담보가 없이 테라가 발행된 것 아니냐? 저희가 테라와 루나의 구조를 봐야 합니다. 테라와 루나는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1테라는 1달러의 루나와 상응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테라가 가격이 1달러를 넘느냐 아니면은 넘지 않느냐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수익을 실현하는 방식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테라가 1달러를 넘을 때, 그럴 때는 투자자들은 루나를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1테라를 구매를 하게 되면 1달러가 넘었던 테라를 1달러로 구매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테라의 수량이 늘어나니까 테라는 1달러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테라가 1달러보다 낮았을 때, 그럴 때는 이제 먼저 테라로 구매를 해서 1달러어치의 루나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달러 미만의 테라를 구매해서 이제 루나로 차익을 얻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테라 수량이 그대로이냐? 그게 아니고 이 테라는 소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테라가 수량이 적어지니까 가격이 올라가면서 1달러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테라와 루나는 시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테라가 떨어지면 루나가 올라가고요. 루나가 떨어지면 테라가 올라가는데 이 중간에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아까 말씀드린 알고리즘과 신뢰가 있었던 겁니다. 이 시소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 시소가 깨지면서 이 루나와 테라 사태가 일어난 거거든요.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테이블 코인이란 게 테라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왜 내가 테라를 사야 하냐? 라는 의문이 들겠죠. 그래서 이 테라폼 랩스에서는 테라를 가지고 있는 분들, 1년 동안 갖고 있는 분들에게 1년 후에 20%의 수익을 드리겠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마케팅 방법으로 루나는 한때 가상화폐 중에서 시가총액이 10위까지도 올랐고요. 테라는 스테이블 코인에서 3위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시총이 180억 달러까지 올라간 시점도 있었죠. 그러면 20%의 이자는 어떤 수익에서 나오냐? 왜냐하면 다른 수익이 없었거든요. 그런 의문점들이 생깁니다. 이 의문점들과 테라폼 랩스의 수상한 행복들이 결합이 되면서 이 사태가 심각해지게 되는데요. 테라폼 랩스에서 갑자기 13억 달러어치의 비트코인을 매수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너희들 안정적이라면서 왜 갑자기 비트코인을 사 모으는 건데? 그러자 이제 테라폼 랩스에서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 원래 8천만 원까지 하던 거 지금 4천만 원이니까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모으고 있는 중이야.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고 투자자들을 달랬습니다. 그런데 핵폭탄이 떨어졌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엄청나게 큰 공매도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공매도가 결국에는 이 테라 사태를 폭발시키게 된 원인이 됐는데요. 1테라, 1UST가 1달러보다 훨씬 많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테이블 코인이란 건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0.95, 0.94 이렇게 그 가격을 유지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1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까지 떨어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 테라폼 랩스 회사에서는 테라 가격을 다시 올리기 위해서 계속 루나와 맞바꾸는 작업을 했지만, 테라 가격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루나 코인을 모두 소각해도 테라의 가격을 올릴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지게 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시소가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신뢰라는 게 깨져버려서 시소가 부러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루나가 99.9%까지 폭락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아예 상장 폐지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처음에 가상화폐가 나왔던 2009년부터 지금 이 시점까지 가상화폐는 계속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나 전문적인 기관에서는 이 가상화폐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죠. 근데 이게 벌써 하나의 문화로도 자리가 잡았고요. 그리고 금융시장의 한 축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 신사업이 생겨날 때는 부작용이 있기 마련입니다.
마련인데요. 저희는 그런 신사업들을 많이 경험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신용카드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용카드가 굉장히 많이 보편화되었죠. 근데 1990년대까지만 해도요, 이 신용카드라는 거는 굉장히 상류층에서만 사용되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1990년대 말부터 국민들에게 이제 보편적으로 보급이 되다 보니까요,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대출 부실 사태까지도 일어나게 됩니다. 신용카드라는 거는 신용이 담보된 사람들에게 발행이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너무 무분별하게 신용카드가 발행이 되었고 그것으로 대출을 하다 보니까 2003년에 이 수백만 명의 신용 불량자가 나온 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은 신용카드가 불안정하다, 나쁘다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러한 부작용들을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잘 정비를 해와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줬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가상화폐 또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정부가 제도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가상화폐 투자 문화를 이뤄나가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루나 사태를 보시면요, 국가의 역할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헌법 제23조에 보면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루나 사태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99% 폭락, 상장 폐지까지 가는 동안 정부는 이 사태를 손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해야 될 일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하는데 그러한 사태에 대해서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들이 거래가 될 때에도 정부에서는 그냥 손 놓고 기준도 정해주지 않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 라고 하는 동안 우리 국민의 450조란 돈이 날아간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는데요, 이 새 정부에서는 이러한 공약들을 했었습니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게 겠다. 그리고 디지털 자산 산업진흥청을 설립하겠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가상화폐를 주무하는 부처가 없었거든요. 그러한 부처 없이 법외 제도권 밖에서 있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거는 개인들이 손해를 본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국가가 국민의 자산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되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 들어온 정부는 본인들의 공약에 맞게 앞으로 시대에 발맞춰서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주무 부처를 만들고 제도를 만드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제 이야기가 괜찮았다면, 그리고 제 이야기가 좋았다면 좋아요와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